동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양시장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아직까지 횡보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0.76%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양시장에서 수급을 많이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진 상황이고요. 대신에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조선, 건설, 원전,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 원전은 오늘 장안의 화제인 이 빈살만 방한 소식에 따라서 탄력을 받고 있고요. 또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2차전지 셀업체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자체는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뚜렷하니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댓글 참여 방법들은 모두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전화 문의도 마구마구 쏘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오늘은 간만에 화창한 분위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날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황희성님 오셨고요. 네, 서당계 1년차님 저한테도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한콩이님 안녕하세요. 제갈공명님 출첵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네, 인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댓글에다가 종목명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진단해볼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시들시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핫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실질적으로 제일 권력자인데요. 10월 말이나 뭐 10월 초에 방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양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그러면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우리의 강점인 건설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기술 이런 것을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중동 붐이 있을 때 80년대부터 그때 우리나라 현대건설하고 건설사들이 큰 수혜를 받았죠. 70년대 80년대 계속 이제 돈 목돈을 만들려면 이제 중동에 가서 건설 시장에 가서 일해서 한국으로 달러를 벌어오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중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가 고갈됐을 때를 대비하는 그 전략을 하에 여러 가지 도시 구축도 그렇고요. 에너지 어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도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큰 SOC 투자에 크게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한 어떤 에너지 대책, 그런 원자력 같은 거죠. 그런 쪽하고, 물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사막 같은. 근데 실제로 설치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 대중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 건설하는 게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사우디에서 아랍으로 공동성장이라는 네옴시티를
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그 하에 지금 1차 완공 25년도 정도고요. 최종 도시가 완전히 건설 완공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규모가 한 650조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죠. 우리나라 뭐 예산보다 1년 예산 큰데 이게 한 계속 한 10년 걸쳐 이렇게 10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600조 정도 규모라면 네옴시티라든지 SOC 투자 원전이래 다 그러면 과연 시장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전부 다 가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까 보면 건축 기반 공사하는 데만 650조가 들어간 게 아니죠. 거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면 한 30조 내외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에 가장 우리나라의 강점인 대형 건설하는 건설사 그리고 원전 건설 기존에 지금 네옴시티하고 계약을 하고 시험에서 들어가서 공사하는 데가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수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실질적 수혜죠. 현대건설은 뭐 기존에 워낙 중동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프랜트 사업 건물 짓는 것보다는 화학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공장 뭐 이렇게 프랜트 설치 장비 이런 거 하는 걸로 아주 강점이고 과거에 화학공장 정유를 1차 나프타 할 때 그 정유공장 관련된 시설 화학공장을 만드는데 삼성엔진 수주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두 회사가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발전소 댐이라 여러 가지 관련된 도산 엔더빌리티라든지 그래서 이런 쪽이 강세.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야기 나면서 올라갈 때 현대건설 8%, 삼성엔진 3.4%, 도산엔 2.9% 오르는데요. 하나솔루션은 뭐 관련 요 미국적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됐다 치더라도 그런데 주고 건설주들은 중동의 어떤 붐이라 하더라도 신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는 큰 붐이 되진 않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엄청난 규모죠. 세계가 난리 났는데요. 원자재 블랙홀 흡수하는. 그런데 중동은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도시를 우리나라 서울에 뭐 수십 배 되는 건설 도시라고 칩니다. 그죠? 그래도 시간 오랫동안 구축하면서 다른 나라도 중동도 집착해서 우리 건설라도 대형사 수혜지만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중기적으로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매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건설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에서 과거에 기본적으로 중동이 브렌트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외 건설 쪽이었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럼 다시 이제 해외 건설도로 50% 이상으로 계속 갈 거, 수주가 잘 되면 앞으로 사우디로.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 얼마 정도 기여할까? 이렇게 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한 10% 때는 두 자리도 기여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건 20조 정도 매출액에 10% 되면 2, 3조의 정도 실적 본격적 수주를 많이 하면 기여를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도움이 크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테마식으로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주가 현대건설 주가를 예측한다면 기본적으로 5만 5천 내에는 뭐 당연히 10월 말에 예를 들어서 정상에 산다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오를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에 보시면 북한하고 관련된 해서 7만 원대 간 적이 있어요. 사장 좀 이렇게 엄청나게 갔었죠. 4만 원대에서. 그래도 결국 제자리 노르자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동은 된다고 보면 이 고점은 돌파는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6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삼고 매매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중동 수요 딱 하면 현대건설, 삼성엔진 두 종목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시고 좀 더 10월 달까지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계속 앞으로 침체가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벌어오는 걸로 국내 침체라든지 부동산 침체로 상세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보다는 중기 3개월 정도 투자 내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 이 시장의 답을 내려주는 것 같네요. 우리 전문가님도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분위기인데 건설, 인프라, 에너지 섹터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를 건설을 한다,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주들이 탄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중동 쪽에서 650조 규모를 투자를 해서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생각을 해보기만 해도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 이 말씀해주신 섹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네 진정주린이님 오셨어요. 네 출첵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크님 프로필 사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메롱하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만 안 보이는 걸까요? 네 아까 되게 귀여웠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동 관련해서 탄력받고 있는 섹터들, 업종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김기정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124,500원이 평단가고요. 20% 보유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1년 이상 보유 중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패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그때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제 평단가를 낮춰서 지금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전 찾고 앞으로 더 높이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삼성물산은 저는 삼성물산 사는 삼성전자를 사러 가고부터 계속 2015년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잘 되면 삼성물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투자하시고 자산가치가 워낙 좋고 하니까 삼성전자 정말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도 그건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저평가됐다면 단순히 가진 않아요. 재산이 많다고 성장한다는 게 아니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 조선이 아니라 조선시대 구한말 조선 이렇게 조선시대 농경시대 말한 거죠. 농경시대에 부잣집이 땅도 많고 댁을 갖던 집도 몇 채 있고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노비들도 해방되고 다 일할 사람이 나가서 도시로 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혁신하지 않고 산업혁명에 따라서 공장을 뭐 투자해서 한다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만 계속 고집해서 짓고 있으면 계속 성장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자산은 많지만 대개 집 땅이 많지만 장사해서 바로바로 영업해서 돈을 벌어서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걸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 있는 사람 기본 그게 기본인데 많이 있다고 그걸 빼먹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비유를 하면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사업 구조가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의 절반 정도는 상사, 무역 상사죠. 트레이딩. 보호무역이 되면서 과거 대비해서 무역이 트레이딩이 낮아졌어요. 보호무역이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딩이 무역이 줄어들겠죠.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거의 30%는 건설입니다. 건설도 지금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죠. 더 이상 지을 때도 뭐 짓는 게 아니라 인구도 앞으로 줄 건데 오히려 남아 돌아야 되죠. 그죠? 다 세태 산업입니다. 성숙기 산업이에요.
급식 식자재 좀 되죠. 한 10%도 되나요? 5%? 10%. 이것도 다른데 CJ라 다른 업체가 훨씬 잘합니다. 패션 10% 있잖아요. 삼성의 패션, 왜,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 이름도 없어요. 오히려 코롱에서, 코롱이면, 요즘 뭐 골프에 지퍼부터 해서 왁인가, 프리미엄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만들면 다 팔리고, 어떤 혁신을 하지 않아서 기존 것만 갖고 있어서 이 자체로서는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는. PR이 자산 가치가 높다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철철 넘쳐요.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 성장하는 그걸 못 잡아가지고 그런 거죠.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2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20조면 10배죠. 그죠? 23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자산가치가 아주 높은데도 저평가됐지만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게 워낙 사업부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 때문에 삼성전자 사면 되고요. 건설 지분 때문에 삼성물산 산다면 현대건설은 그건 더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산다든지. 그 다음 패션이면 패션에서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 해서 계속 내가 물렸다고, 물타고 해봤자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못한, 그럴 바에 삼성 그룹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장, 고성장하는 회사는, 제조업체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도 있지만 삼성 SDI라든지 이런 거죠. 같은 삼성 그룹주를 사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할 수 있는 회사 내에서 고르는 게 개인들은 가장 중요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뭐 상가계까지 왔는데 가지고 있다가 반등하면 팔고 나오셔야 된다. 지금 이제 사우디 관련된 수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물산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시공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또 원전도 하면 또 따겠죠. 그래도 전체 시가총에 비하면 매출에 비하면 큰 수익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도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래 들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정답이 아니라 이건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하고 나온다. 목표가 13만 2천이고요. 손절간 안 하고 기다리면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삼성물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지금 원금 회복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만 4,5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거 이상으로 그래도 가고 나서 본전은 그래도 찾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삼성물산 잘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어느 정도 빵빵한 종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을 챙겨가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물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삼성물산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 주식하는 게 참 어렵네요. 어떤 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서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해피제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BL입니다. BL 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10% 보유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BL 8,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월 중반 이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을 할 때였고 그때 변이에 상관없이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관련 소식으로 BL이 잠깐 떴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반짝 뜨고 그 다음부터 는 주가가 고꾸라져서 지금 6,200원 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4% 넘게 빠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중을 5% 사든 10% 사든 가격이 그냥 내려왔다고 산 게 아닙니다. 가격이 이거 1,000원 해도 비싼 주식이에요. 8,000원 해도 비싼 주식이고 옛날에 10,000원대 이상 갔다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싸다. 그렇게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이란 것은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는 거, 내 돈을 넣는 거고,
물론 하루 샀다 하루 팔면 갔다 팔면 잠깐 주저됐다가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단 1초라도 사서 보유를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투자인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사도 비싸다 싸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주식을 사면서 기본적으로 그거조차도 분석하지 않고 사니까 10년, 100년을 해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제가 이런 주식 하는 분들은 좀 주식을 안 했으면 그 이상 돈 잃지 않아요, 더 이상 앞으로는. 보시면 이것이 뭐 면역 바이오 관련된 것도 있고 기능사 화장품도 있고 뭐 유산균 플랫폼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 쪽에 뭐 전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도 코로나를 아직도 제대로 극복도 못하는 백신 맞아도 제대로 안 되는 근데 조그만 회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 잃지 않으려면. 자, BL이라는 게 영업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124억, 118억, 145억. 기존 사업을 했어도 돈을 못 벌고요.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를 단순히 그냥 주가가 빠졌다든지 뭐 이슈가 딱 나오면 딱 잡았다가 손해나면 계속 언제 본전 갈까요? 이건 도박도 아니에요. 그죠? 도박도 그럴 때도 아니에요. 도박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 1초도 보유하면 안 되는 정말 주식.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과거 2000 바이오자만 있어도 다 올랐잖아요. 오를 때는 테마로. 그냥 누가 가격이 끌어올리니까 어떤 사람 사서 돈 힘을 올리면 아 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신작도 다 되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올라가 좋은 회사 같지만 내려왔다고 쳐요. 그래도 아직도 뭔가 없어요. 그죠? 과거도 그랬어요. 잠깐 테마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돈 갖고 장난치는 그런 개념의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도 대단한 바이오,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이오주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암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최고도 잘못하면 거의 손실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늘 생각하기에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서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면 손해가 안 나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식을 하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은 8천에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주식하지 않고 앞으로 정말 그 기업을 보고 5년, 10년, 2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돈 버는 쪽쪽 다 같이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워런 버핏이 그러거든요. 25년 동안 구조적 성장한 기업이 있다면 찾아서 난 올인한다. 그 얘기,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주식으로 바꾸시고, 저는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BL 좀 많이 손실이 나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손절을 권유해 주셨네요. 이 BL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네요. 영업 적자 기록이 너무 심각해서 이러한 기업들은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좋은 종목들 찾으면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 또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더 괜찮은 종목 발굴 나서기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BL까지 진단해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 한콩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롯데정밀화학 68,3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2%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진입 구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고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거의 다 이걸 쏟아내고 있어서 이거 괜찮은 거 맞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화학, 순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을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3분기부터 감익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SKC가 있다. 그러면 SKC의 자회사인 SK넥실에서 동박에서는 실적이 아주 좋은데 본업인 화학사업부, 필름사업부들이 이익이 막 매출 단 20% 줄고 이러잖아요. 그게 감익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화학주들이 엄청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화학 제품들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제 수요가 더 가전제품보다 다른 게 전부 다 화학으로 만들잖아요. 화학원료로. 그럼 다 줄고 있잖아요. 가전 쪽도 그렇고 화학 제품도 그렇고 관련된 뭐 플라스틱 때부터 전부 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좋은 업황이 있는 화학 쪽에도 그쪽 빼고는 LG화학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소재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 빼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주가가 반짝한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져야만 결국 가거든요. 경기 지금 우려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롯데정밀화학도 가성소다라든지 암모니아, 메셀로스 이런 쪽의 제품들이죠. 케미칼 쪽이 거의 한 40 쪽이고요. 가성소다 쪽이. 그러면 이쪽은 이제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할 때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2020년도부터 보시면 코로나가 왔죠. 이때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3만 원대 주식이 3배가 올라서 10만 원까지. 그럼 작년 9월부터 하락 중입니다. 주식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 걸 보여요. 5만 원대로 저는. 그러면 여기서 사서 갖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 수혜가 직접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68,300원이 샀으니까 10만원에 가서 한 30%, 주로 10만원짜리를 6만원은 싸다고 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 업황을 분석해보면, 1년 뒤에 분석, 이거는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즉, 수익이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단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기 매매를. 잠깐 보고. 이건 기본적인 투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는 건드리지 마시고 정화학을 사고 싶다면 LG화학을 사는 게 낫죠. 정말 순수학을 산다면 하나솔루션 올라가죠. 그런 게 나아요. 그죠? 거기는 태양광이나 다른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 관련된 사업이 화학으로 한정된 화학회사들은 사지 않는 게 좋고요. 오히려 손절하는 게 맞다. 저는 오늘 12평선 붕괴되면 손절, 67,000원 종가로 붕괴되면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손절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들고 계신 우리 한콩이님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간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인기가 정말 많으신데 여기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달달커피님 환장하겠죠. 네, 포트에 있는 종목이 지금 손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주가가 만약에 흐름이 좋지 않으면 진짜 뒷골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25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덥냐고요. 얼음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지금 열받는 코멘트를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얼음물 한 잔 드시고 이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른 종목 진단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인데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중에서 또 다른 주제가 이 반도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제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 네 가지가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미국에서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반도체 오늘 투톱 역시나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흐름 또한 좀 안 좋은 분위기고요.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이걸 이끌어줘야 하는 종목들인데 오히려 시장의 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좀 불효자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빨리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반도체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방금 전까지 좀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에서까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한 예비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치포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구축이 되는지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생기고 또 투자를 좀 보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좀 잠재적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좀 경고가 좀 나왔고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걱정하고 있는 요지는요. 새로운 시장에서 이 메모리에 대한 혹은 이제 CPU,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PC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신제품이 좀 출시되거나 기업에 대한 구매율이 좀 높아질 때 이때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성수기로 보는데 사실 올해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PC에 대한 수요가 좀 둔했고 그리고 신제품 이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미뤄져 왔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에 대한 공급이 인텔에서 이 CPU에 대한 신제품만 나온다라면은 언제든지 극성승기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많이 미뤄왔었지만은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고요. 9월 달에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안감도, 부재도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2분기에 대한 실적과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시적으로 시장에서 걱정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요지들은요, 계속해서 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주가 등락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이 공급망이 오히려 1등 기업에게는 크게 유리한 또 선발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축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풀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너무 냉랭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워낙에 국민 주식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도 좀 꽈당하고 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오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반전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닐까 싶은 이거에 따라서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부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테리님, 저한테 포커스가 안 맞춰진 거는 제 얼굴에 필터가 씌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굴이 조금 더 잘 나오기 위해서 블러 처리하는 필터를 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첫 번째 종목은 양양정승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ICK 3,8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50% 보유비중 들고 계세요. 오, 3,800원에다가 50% 보유비중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짭짤한 수익을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월 초부터 급등 양상을 잘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고민이 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큰 비중에서 수익이 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또 축하드리고 또 만족한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발표가 된 상태이고 노출된 모멘텀에서 주가 대응을 한다면은 지금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박스권의 상단을 이룰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다라면은 현재 위치 4,200원대 이상에서는 좀 일부를 좀 차익실을 좀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ICK가 뭐 뉴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플페이에 대한 이 상륙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와의 이 협력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뉴스가 좀 반복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 과정 자체는 실질적으로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플랫폼에서 어떤 구조로 진행될지는 앞으로 뉴스가 나올 테니까요.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 ICK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박스권 상단 4,200원대 라인대에서 꼭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일부 챙기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양정승님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ICK 3,800원에 진입하셨고 50% 비유비중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빼도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맛있는 저녁도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ICK 애플 관련해서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 통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SK 스퀘어. 30%. SK 스퀘어 30%. SK 스퀘어. 네, TV 소리랑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64,000원이에요. 아, 64,000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SK스퀘어 관련해서 지금 64,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보니까 많이 내려앉았네요. 64,000원 구간에서 지금 4만원 초반까지 내려앉아서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SK스퀘어가 이제,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향방, 그리고 두 번째는 SK 그룹 안에서의 신규 상장될 수 있는 IPO 과정,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 두 가지 측면을 쓸 때는 실질적으로 모멘텀이라든지, 잠재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의 안정성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을 64,000원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 중에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호재성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잠재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서 좀 가격을 지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K스퀘어를 가지고 있는데 좀 주가가 좀 아직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뭐 앞으로 이 IPO 과정에 대한 뉴스가 기대되는 만큼 지금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기업 IPO를 좀 단행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는 좀 보류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걸릴 수 있다는 좀 참고하셔서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적은 손실이었다라면은 뭐 시장이 좀 바뀔 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을 64,000원에 갖고 계세요. 뭐 기간적으로 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갖고 계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손실률 편으로 했을 때도 좀 손실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하지 말자,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업황, 그리고 IPO에 대한 뉴스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 종목 진단 받은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많이 나서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정리 잘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메꿔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SK스퀘어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광무 전문가님의 또 전문 분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예술가의 아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심택입니다. 심택 3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20% 보유비중 들고 계세요. 그런데 38,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그래도 손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잘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요즘에 반도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점으로 잘 들어간 게 맞을까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점이었고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뉴스를 잘 따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택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뭐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 뉴스가 많을 때에도요. 사실 신택이 가지고 있는 PCB 기판 업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특히나 이 쇼티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여전히 지금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신택이 가지고 있는 업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연말 결산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명 많이 들었었지만은 반도체 업황, 사실은 인텔의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텔의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나온다라면은 아마 반도체 업황 정말 반전을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대해 본다라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은 이번 시기에 좀 조정받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다시 차츰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실적이 되고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 PCB 섹터들 특히나 신택이라든지 대덕전자가 주력을 준비하고 있는 뭐 FC, BGA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지퍼 동맹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요인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내오긴 했는데 뭐 앞에서 설명 많이 들었지만은 이 인텔이라든지 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신제품 수식이 나온다라면은 업황은 틀림없이 반전을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본다라면은 지금은 들고 가자. 그리고 38,000원대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말자. 자신있게 얘기 드릴 테니까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와서 더 산다라는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더 사줘도 좋다. 예. 신택은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신택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를 봤을 때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정주린이님이 만약에 신택에 좀 관심이 있다면 지금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면 괜찮냐 이렇게 여쭤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37,300원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이 6월 달에 저점이 35,000원 라인대입니다. 저는 뭐 지금 위치 35,000원 라인대까지 가격 주가 자체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부담되는 위치 부담되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잘 지켜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 대응에서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택에 대한 앞으로의 역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사줘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들고 계셨던 이 은희 예술가님의 아내님 여기서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 아까 주셨고요. 그리고 진정주린이님을 비롯해서 심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4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 매수해도 괜찮겠다. 앞으로 업황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 두셨으니까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좀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힘을 내주라 이렇게 함께 응원을 하고 하면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싸님 저희에게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네, 시젠이고요. 39,533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보유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39,500원 부근이면 지금이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전문가님, 이 시즌이 사실 해외에서 뭐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한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탄력 되게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더 깊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거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와 같은 뉴스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확산세를 좀 보였다라면은, 이슈적인 부분들,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확진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거부감이 있었을 때, 좀 무지했을 때의 위치하고는 좀 지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방역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강화될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코로나에 대한, 좀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해도가 좀 낮을 때는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보였지만은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뭐랄까 위기 의식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커지지 않는다라면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까지도 시즌이라든지 진단키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로 크게 올라왔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가격 지지가 5만 원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4만 원대 위치에서 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 밴드에서는 꾸준히 지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가격이 좀 현재 위치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횡보를 예상을 하고요. 과거 같은 차트를 좀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좀 꼬집고 싶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단타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해서 4만 원 밑에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높이를 크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성향으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재확진세에 있어서도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수치가 계속 늘어나야지 진단키트든 아니면 백신이든 원격의료든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테마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확진세에 대한 수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이들도 모멘텀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직전에 33,75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48,0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때 주가 상승률이 대략 한 50% 가까이 움직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50% 가까이 수익 난, 그러니까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즌에 대한 움직임 파동은 한 차례 정도 크게 나온 것이다. 지금은 수익이 크게 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선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확진세에 대한 수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혹은 좀 시장에 대한 위기를 만들 정도로 커지지 않는다면은 시즌에 대한 움직임들은 한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갖고 계시다라면은 반등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 차익신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했을 때는 43,000원, 뭐 2차적으로 했을 때는 46,000원 정도. 이 위치에서는 차익신을 조금 챙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즌은 이제 원숭이 두창 모멘텀이 최근에 컸던 만큼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을 때 거기서 빠르게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종목은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NC소프트입니다. 45만 1,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비중 들고 계시네요. 횡보할 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바닥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더 하락을 했어요. 네, 전문가님, 이 NC소프트는 뭐 신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했지만 뭐 최근에는 아마존이랑 협력한다 이런 소식도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랑 대응 전략, 목표가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NC소프트만을 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출시가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좀 힘들었고, 이번에 나온 아마존과의 이 협력 기대감은 사실 좀 새로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협력 유력이라는 기사가 떠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더 명확한
가시화된 협력이 발표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발표 이전까지는 주가는 한 차례 움직인 것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를 떠나서 게임주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은 신작게임 출시된 기업과 신작게임이 안 나온 기업들과의 차별화는 좀 클 것 같고,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하반기 때 중국에서 외자판호에 대한 부분들을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좀 확정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선택이 사실 좀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C소프트 혼자서 단독적인 모멘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신작게임에 대한 실패가 상당히 좀 좀 실패가 굉장히 큰 악재였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본다면은 아마존에 대한 협력 뉴스가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뉴스가 없다라면은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로만 봤을 때는 45만원 선 매수가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 축소 혹은 정리 관점을 이야기 드리겠고 교체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좀 이슈가 빵 하고 터져야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참 많죠.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앞으로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드디어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